이 8인치짜리 캠핑용 선풍기에 회전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형님, 누나, 동생분들 어렵게 준비를 했습니다. 추첨은 2주간 진행이 되고요. 다음 주 금요일, 그 다음 주 금요일 5분씩 해서 총 10대를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달아주시는데 단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영상 중간에 댓글 다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심박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심박함을 소개하는 남자 심박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 무더운 여름 정말 고생이 많으시죠? 여름 특집으로 시원한 제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가 쭉 한번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캠핑용 선풍기, 특히 미니 선풍기를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데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선풍기는 작지만 정말 다양한 스펙으로, 정말 최강의 스펙으로 무장한 선풍기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같이 보실까요? 자, 이런 식의 선풍기들을 형님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선풍기 보시면 8인치 팬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그 8인치 캠핑용 선풍기보다 이 둘레가 조금 더 커 보여요. 그런 것들은 앞이 이렇게 둥근데 얘는 좀 판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관하시거나 스냅을 하실 때 정말 간단하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파우치가 제공이 되는데요. 제가 뭐 한두 번 쓰고 버릴 정도로 너무 허접하거나 재질이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튼튼해 보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요, 타워팬 같은 경우에는 다 아시죠? 이렇게 올리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선풍기를 둘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이런 선풍기들이 대부분 하단 부분이 너무나 가볍고 또 팬의 크기 자체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크기가 아니기 때문에 바람도 현창고, 이 카시메 제피로스 타워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바뀌었어요. 어떤 게 바뀌었느냐? 일단 선풍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터입니다. 근데 그 모터가 BLDC 모터로 바뀌었어요. 선풍기에는 AC 선풍기와 DC 선풍기, BLDC가 있습니다. AC와 DC와 BLDC의 차이는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예전에 쓰던 선풍기들은 쓰다 보면 선풍기가 헛돌거나 발열이 심하거나 얼마 동안 사용을 못했는데, BLDC 모터 같은 경우에는 더 오래 쓰고 더 소음은 적고 더 팬의 속도는 빨라졌다. 그리고 가격도 더 비싸죠. 응? 배터리는 1800mAh입니다. 그 만짜리 휴대용 배터리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용시간은 바람을 세게 했을 때는 6.5시간에서 최대 23시간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힘도 이게 말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말투가 홈쇼핑처럼 나오는데요.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그냥 제 식대로 할게요. 이 선풍기 있잖아요. 이게 타워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인치수가 좀 작았어요. 얘는 8인치라서 충분히 캠핑용 선풍기로서는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크기고요. 일단 BLDC 모터를 채택을 했기 때문에 팬의 속도가 더 빨라요. 그래서 선풍기가 바람이 초속 4m까지 붑니다. 자, 여러분 바람 세기에 감이 안 오시죠? 그래서 천장에 매달려 있는 이런 조명기구인데요, 한번 선풍기를 한번 갖다 대볼게요. 바람 세죠? BLDC라는 그 이 모터 자체가요, 그 20만원 중후반 아니면 10만원대 중후반에 그 비싼 선풍기들이 채택하고 있는 게 BLDC 모터를 많이들 채택을 합니다. 왜냐면 소음이 크지 않으면서 바람은 세게끔 해주고, 그 다음에 전기는 덜 먹고, 그 다음에 내구성은 좋고 수명도 길어지고, 그래서 BLDC 모터가 되게 비싸고 고가 선풍기에 많이 채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그 BLDC 모터가 들어가 있어요. 높이는 총 7단계까지 조절이 되는데요. 와, 높죠? 7단계라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업무를 보는 이런 책상 테이블에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요 정도. 예. 이런 타워팬의 장점은 회사에서도 이렇게 쓸 때도 활용을 하지만 집에서도 쓰고, 캠핑장에 갔을 때 테이블 높낮이가 다 다르잖아요. 모가지만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내 맘대로, 자 보시면 각도 조절도 마음대로 되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키가 작은 선풍기들, 고개만 까딱까딱 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비해서는 활용도가 높다. 이 타워팬의 모가지를 조절해 주는 거는 요 밑에 이렇게 레버를 조정해서 내가 원하는 각도로 이렇게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냥 일반 타워팬이었으면 제가 형님들한테 소개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자, 보세요. 리모컨 예쁜 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이 정도까지는 뭐 놀랄 일이 아니죠.
보이시나요? 이 8인치짜리 캠핑용 선풍기에 회전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 회전 기능이 왜 중요하냐면 타워팬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위치로 모가지를 딱 늘린 상태에서 각도를 잡으려면 일반 노지 같은 경우에는 돌밭도 있고 흙도 있고 정말 환경이 다양해요. 산에서 캠핑하시는 분, 바다에서 캠핑하시는 분. 근데 선풍기 한번 자리 잡고 나면은 내가 원하는 방향을 약 90도까지 회전이 되는 회전 기능을 이용을 하시면 돼요. 형님들 여기서 또 하나 제가 또 놀랄만한 걸 하나 보여드릴까요? 보이세요? 조명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선풍기가 밤에 어디 있는지 막 술 먹고 막 그냥 부어라 마셔라 놀다가 발로 찰 일이 없어요. 조명은 리모컨이 없이도 켤 수 있는데요. 이렇게 꾹 한번 누르면 불이 들어옵니다. 또 한번 꾹 누르고 있으면 꺼집니다. 간단한 텐트 안에서 우두둥으로도 활용이 가능하세요. 제가 이 제품을 일주일 동안 꼼꼼히 보면서 느꼈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세심함입니다. 바로 우리가 리모컨으로 작동을 시킬 때 대부분 위치가 안 맞거나 사각지대에 가면 안 눌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센서 부분이 약간 이렇게 구슬처럼 돌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선풍기의 높이 약 5cm 정도 되는 높이 정도에서 아무 데서나 눌러도 리모컨이 먹습니다. 그래서 손만 살짝 요 정도 높이로만 뻗으신다 그러면 리모컨은 충분히 잘 먹는다. 그래서 높은 곳이나 구석탱이에 이 선풍기를 갖다 놓으시고 코드만 꽂아 놓으시면은 충분히 리모컨으로 항시 컨트롤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 잔량 표시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총 4단계로 해서 하단에 보이시면 요게 배터리 잔량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요게 1단, 2단, 3단, 4단. 그 다음에 다른 기능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수면 자연풍 기능이 있어요. 선풍기가 돌아가다가 멈춰요. 그리고 다시 돌아요. 우리가 자다 보면 선풍기에 차가운 바람이 계속 몸으로 오게 되면 막 오금이 저리고 발끝이 막 시리고 그러신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이 선풍기는 한번 이렇게 켜 놓으면 지가 알아서 바람이 세졌다 적었다 세졌다 적어졌다 리듬풍을 내보냅니다. 당연히 4단계 타이머 기능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풍기를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딱 꺼지게끔 그렇게 설정도 가능하세요. 자, 이렇게 닫아주시고 파우치 안에 쏙! 너무나 간단하죠? 물론 당연히 국내에서 AS 다 받으실 수 있고요. 손해보험까지 다 가입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 국내에서 전기안전인증검사도 다 통과한 제품입니다. 제품이 뭐 뜨거워진다거나 폭발한다거나 불이 난다거나 어떠한 보상과 책임과 AS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크레마 선풍기의 프로펠러와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요, 한 느낌적으로 한 30% 정도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앞에다 갖다 댔을 때 요 크기 비교를 하시면 살짝 위에가 좀 남죠. 네, 요 정도가 돼요. 뭐 크레마 선풍기야 뭐 다들 다 좋아하시고 잘 쓰는 선풍기니까 굳이 뭐 이건 따로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겠죠. 또한 카즈메 제피로스 타워팬 같은 경우에는 밑에 부분이 회전을 시켜주는 모터가 있기 때문에 모가지를 이렇게 길게 했을 때 어느 정도 버텨주는 힘이 있어요. 확 자빠지거나 그럴 정도의 불안감은 조금 약간 해소된 부분이 있어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아주 길게는 사용을 안 하잖아요. 보통은 한 요 정도 높이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대로 이렇게 툭툭 쳐도 밑에가 좀 짱짱하게 좀 버텨주고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모가지 부분은 알루미늄 바디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다소 무게가 나가지 않고요. 되게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소리가 안 나시죠? 정말 무슨 기름 발라놓은 것처럼 정말 부드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스펙상으로 보면은 캠핑용 미니 선풍기임에도 불구하고 BLDC 모터를 채택하고 있고 조명이 나오고 회전이 되면서 리모컨이 있고 디자인은 예쁘고 국내에서 AS는 받을 수 있으면서 제품 포장이나 외관이 또 괜찮고 또 별도의 파우치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캠핑용 선풍기보다 금액은 약 한 2만원 정도 더 비싼 것 같아요. 근데 그 2만원 비용 안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다 활용을 해본다, 그 다음에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나는 그 정도 비용을 더 추가로 더 내고 이 제품을 쓰겠다, 이 제품의 활용도는 집에서도 쓰고 가정에서도 쓰고 모든 선풍기는 다 어디서든 다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제 얼굴이랑 이렇게 딱 비교했을 때 크기가 그렇게 작지는 않아요. 이 정도면 캠핑용 선풍기로는 이 정도면 캠핑용으로는 좀 만족하지. 근데 가정용으로는 좀 부족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테이블이나 텐트나 차 안에서는 충분히 활용 가치가 크다. 장시간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충전해 놓으면 한번 차 박을 때 한번 쓰실 수 있는 정도의 양은 되고요. 여기에 C단자가 있기 때문에 급속 충전으로 휴대용 배터리만 마련해 놓으시면 뭐 24시간 풀로 가동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고요. 특히나 더운 여름날 BLDC 모터가 또 발열을 또 잘 잡아줘요. 일반적인 선풍기처럼 막 뜨거워지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팡팡 돌리면서 여름에, 겨울에 겨울은 아니지. 여름에 팡팡 돌리면서 야외에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형님들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선풍기 자체가 다소 5만 원이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금액이 부담될 수가 있어요. 저도 좀 금액이 좀 나가네요. 근데 어디서 뻑 갔냐면요, 이게 회전 기능이 정말 별거가 아닌데 이게 회전 기능이 딱 되니까 캠핑용 선풍기가 회전까지, 이거 무슨 가정용 선풍기랑 똑같네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조명까지, 이렇게 조명 기능까지 추가가 되고 하니까요. 오, 그거 괜찮네. 그럼 거기에서 또 야, 이거 BLDC 모터 들어갔어. 거기서 소음이 없어. 그러다가 형님들한테 이렇게 소개를 드리려고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게 내 맘대로 막 두세 개씩 막 구비하고 쓰기에는 가격적인 부담이 좀 약간 있을 수는 있으나, 누군가한테 선물을 준다거나 작은 협소한 공간에서 기존의 선풍기보다는 좀 더 크고 좀 더 바람이 센 걸 원하실 때는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예쁜 선풍기였다 그러면 제가 안 갖고 오는데요, 이런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이렇게 평일날 시간 돼서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신박하고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신박스!